여기서 촬영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바다는 밝은데 저희들은 어두워요. 이것을 조명으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저쪽 파라솔 빨리 선점합시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예진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번 촬영은 부산의 이 명물 중에 하나인 광안리지? 네. 광안리 해수욕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나 뭐 이게 연인, 지인들 촬영을 많이 할 텐데 어떻게 촬영하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광안리 바다 예쁘잖아요. 네. 그럼 광안리 바다 배경으로 촬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하나, 둘.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에서 촬영을 할 거예요. 자, 반대로 돌아와 보세요. 이쪽으로. 여기서 촬영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일단 네. 바다는 밝은데 저희들은 어두워요. 역광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한다면 굉장히 보기 싫은 사진이 나올 거예요. 얼굴을 밝게 노출을 올린다면 저 뒤에 광안리 바다가 또 다 날아가 버리겠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조명으로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조명 없이 그래서 ISO는 100이고 조리개는 2.8로 한번 쭉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A모드로 평상시대를 한번 찍어볼게요. 보기에는 제가 눈을 보기엔 보기 좋거든요. 근데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출 보정을 해서 좀 밝혀 촬영을 하겠죠. 자, 한번 밝혀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은 밝아졌는데 배경 보세요. 배경이 이게 모르겠어요. 바닷가인지 그지요?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정으로 네. 대부분 다 해결을 하세요. 하지만 후보정을 많이 할수록 이게 사진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맞아. 자연스럽지도 않고 네. 그래서 저는 후보정 대신 조명으로 후보정을 하려고 해요. 더 작고 가벼운 게 있는데 이런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나마 예, 좀 튼튼한 걸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소프트박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소프트박스는 32인치 80cm짜리 좀 큰 소프트박스인데요. 여기는 그늘이에요. 그늘이면은 부드러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빛을 연출하기 위해서 소프트박스를 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명은 조명.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SMDB B240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번 사진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탠드를 펼쳐주세요. 네. 작가님도 잘하시네. 네. 저하고 촬영을 많이 다녀서 소프트박스를 채워주시고 그렇죠. 조명도 끼워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빛의 방향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 조명을 다 구입하고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문제점들이 그냥 밝히는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명 설치를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 네. 의외로 있어요. 빛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서 한 45도로 이렇게 들어오면 예쁠 것 같아요. 햇빛이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정오 시간대에 맞는 높이에서 빛이 내려오도록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모델의 얼굴에 맞게끔 잡아주시면 돼요. 카메라에 초점을 잡듯이. 네. 자, 그래서 일단 조명 없이 M모드로 저 광안리 바다를 예쁘게 나오게 노출을 맞춰줄 거예요. 네. 얼굴은 약간 어둡게 나올 거거든요. 한 1000분의 1초로 촬영하면은 바다가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하나, 둘. 그렇죠. 그치. 얼굴은 다소 어둡지만 일단 배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써서 얼굴만 밝히면 되겠죠. 셔터 스피드가 1000분의 1초이기 때문에 고속동조 촬영이 돼요. 그래서 고속동조일 때에는 광량이 급격하게 약해지거든요. 광량을 한 2분의 1 정도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죠. 사진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밝아졌죠? 네, 빛이 들어가는 자, 게 아까 그렇구나. 사진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광량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은 소프트박스 말고 그때는 뷰티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완성을 한번 시켜볼까요? 하나, 둘,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배경도 밝고 인물도 많이 밝아졌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맞아졌으니까 몇 장 한번 촬영을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시선이 이쪽이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대로 찍으시면 안 되고 조명의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자, 이러면 또 새로운 느낌이 나오겠죠. 하나, 둘. 그렇죠. 이쪽 앵글도 괜찮죠? 네. 느낌이 좋지요? 좋아요. 지금 광안리가 네. 보이는 배경으로 해서 여기 그늘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늘이 없는 해변에서 또 촬영을 또 어떻게 하면은 보기 좋은 사진이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자, 우리 해변으로 나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하늘이 지금 급격하게 구름이 많이 생기고 네. 지금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진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조명을 써서 다시 마음에 드는 사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늘이 아니기 때문에 역광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인물은 밝게 나올 것 같아요. 하나, 둘. 좋습니다. 여기도 좀 어둡긴 하네요. 네. 확실히 역광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얼굴이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가 광안리, 그죠? 네. 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구름이 소프트박스 역할을 해줘서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햇볕 한 스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소프트박스였는데 지금은 네. 리플렉터로 부착을 했어요. 이렇게 촬영한다면은 맑은 날에 햇볕 느낌을 좀 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어디서 햇볕이 들어오면은 인물이 예쁜 각도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명 없이 네. 조명 터뜨리지 않고 먼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환하게 나와. 그래도 조명을 써봅시다. 좋습니다. 비포, 애프터.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어요. 차이 약간 있죠? 네. 확실히 인물 쪽에는. 네. 사실은 조명을 쓰기에 효과가 굉장히 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조명을 쓰면은 좀 더 품질을 높일 수가 있어요. 좋았어요. 오케이. 하나, 둘. 조명 없는 거. 네. 조명 있는 거. 오, 좋아요. 차이가 좀 나요? 이 조명은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제대로만 쓴다면은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는 거. 조명 없어도 예쁘게 촬영할 자신은 있는데 조명이 있으면 너무 사진이 재밌어지고 네. 즐거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조명이 있다면은 당장 써보시기 지금 바랍니다. 지금 바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 작가 김예진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촬영 컨텐츠는요 골목길 스냅이에요. 카페 앞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빈티지하고 좀 특이한 그런 구조물들이 있더라고요. 자, 컬러는 그린으로 한번 부착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 또 나올지.